신아, 이제 괜찮네? 이제 안 아파? 아니, 아직도 아파.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픈지 알아? 그럼, 네가 아까 말했잖네. 내가 갑자기 없어져서 속상해서 아프다고. 맞아. 기카고 아빠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픈 기야. 엉뚱한 소리 뭐? 내가 언제 아빠한테 깜짝 파티하자 그랬어?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아버지 깜짝 파티 준비하자고 몰래 나오라고. 봐봐,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 아빠가 아파서 헛소리하는 기야. 아니야, 진짜 네가 그랬어. 아빠가 그 만두 먹은 것도 그것도 다 진짜가 아니라 상상이야. 아빠 납치된 것도 상상이고 소똥 치운 것도 상상이고 아빠 머리가 잘못돼서 다 상상이고 만화 영화 보는 것처럼 다 꾸며낸 얘기라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아빠 내 말 똑바로 들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없는 소리 하면 할아버지한테 말해서 병원에 가둬버릴 거야. 신혜야, 너 왜 그래? 넌 내 딸이지 않네. 근데 딸이 아버지한테 이래도 되는 기네. 걸어도 계시니. 기카니까 아빠 나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말고. 알았어? 대답 안 해? 알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말하기만 해. 그땐 정말 가만 안 줄게야. 알았어? 대답 안 해? 알았어. 두 사람 다정하게 무슨 말이에요? 희동아, 저 서방. 네,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빠 혼자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아빠 내려가요. 내 말 명심하고요. 알았죠? 신혜 씨, 아버님한테 화냈어요? 몰라요. 아빠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